워스급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지금 무섭게 조회수가 떡상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힙합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보라고 요청을 주셨고요. 저도 이 아티스트가 랩비에 끝난 직후에 되게 궁금했어요. 라이러입니다. 라이러. 라이러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지금 조회수가 거의 뭐 공개된 지 한 며칠 안 됐는데 벌써 100만이 넘었습니다. 치우갓 민노이또라고 읽더라고요. 피처링의 반 그리고 쿠키드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. 제가 라이더에 대한 이제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몇 편 올렸었고 댓글들을 좀 보고 이제 구독자분들 저에게도 좀 물어보시곤 하셨습니다. 왜 물어보느냐? 전 사실 이유를 알아요. 라이더가 나올 때 이제 저도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했지만 한국에 이제 애쉬 아일랜드라는 아주 핫한 래퍼가 있잖아요. 베트남 구독자분들도 애쉬 아일랜드 팬들이 되게 또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라이러의 퍼포먼스를 보고 일부 분들의 의견은 애쉬 아일랜드를 라이러가 카피했다, 약간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. 뭐 신중히 얘기도 해야겠지만 저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니까 애쉬 아일랜드도 미국의 어떤 아티스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거고 라이더도 마찬가지로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겁니다. 저는 이 모든 것이 포스트 말론이라고 생각을 해요. 포스트 말론이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. 전 세계적으로 이모 랩이라고 하는 거, 그리고 싱잉 랩이라고 하지만 그 락커의 느낌으로, 락스타의 느낌으로 되게 좀 박력 있는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는 싱잉 랩을 뱉는 약간 그런 것들을 포스트 말론이 굉장히 잘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도 애쉬 아일랜드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포스트 말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. 물론 그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 중에 애쉬 아일랜드가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래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K-POP,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애쉬 아일랜드를 주목하시는 해외 팬분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쉬 아일랜드에 대한 얘기를 라이더 영상에 물어보시곤 하시는데 결론은 어디까지나 저는 이 모든 것은 포스트 말론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고 다만 라이더의 그 음악적 정서나 이런 느낌이 한국 힙합의 정서와도 좀 공감되는 정서들이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애쉬 아일랜드를 카피했다?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고요. 물론 영향 혹은 영감을 받았지만 이 모든 원류에는 포스트 말론이 있다 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저는 라이더의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다른 베트남 래퍼들과는 좀 다른 스타일을 고집을 하고 있어요. 사실 제가 이렇게 줄곧 지켜본 베트남 래퍼들은 상당히 빡센 벌스들을 갖고 오는 래퍼들이 많았죠. 근데 라이더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약간 이모 랩이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주는 느낌이 큽니다. 이제 그게 요즘 한국 힙합에서 굉장히 어린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음악 스타일의 흐름과 좀 맥락을 같이 하는 면도 있기는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뮤직비디오 이 곡을 들었을 때 바이브가 한국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정서에도 좀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럼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러의 치우갓 민 노이또 피처링 반 쿠키드입니다. 야, 렛츠 겟 인투 잇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(목소리) 이렇게 시작에 신디사이저 건반으로 시작을 된다라던가 뭔가 좀 그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좀 아픔을 얘기를 한다라던가 이게 아무래도 좀 이모 랩의 어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서? 이런 거 같아요. 뭐 이런 거 있잖아. Love and Pain 이런 거. 제가 라이더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. 자신만의 시그니처
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를 곡에 만들었어요. 가사 보니까 이, 그 베트남어랑 영어를 섞어서 쓰던데 읽어보면 라라 디지아우스 라이라 하는 이거 있잖아요.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. 비트를 만드는 프로듀서들이 내가 만든 비트다라는 거를 되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시그니처 사운드를 넣잖아요. 뭐 미국의 유명 뭐 힙합 프로듀서라고 생각하면 뭐 마이크 윌 메이드 잇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가. 저는 아티스트가 내가 이 곡을 불렀다, 내가 이 곡의 퍼포머다라는 거를 인증하기 위한 어떻게 서티피파이드한 그거를 보여주는 느낌으로, 아 이건 라이러의 곡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, 전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예. 항상 이 이모랩은 멜로디는 되게 경쾌하고 좋지만 항상 가사는 되게 아픔이 많은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요즘 특히 한국에는 애쉬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폴 블랑코라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. 애쉬 아일랜드와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아마 이런 비슷한 바이브들의 음악을 많이 만드는 래퍼예요. 근데 분명히 이런 곡들은 힙합을 좋아하는 특히 어린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. 근데 저도 이거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훅을 들어보면 되게 락스타가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포스트 말론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많이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. 너무 애쉬 아일랜드와의 뭐 카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.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저는 베트남 힙합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이라서 신선하게 느껴져요. 이 아티스트가 반인가요? 되게 라이러가 좀 거친 목소리로 이제 벌스를 만들면 이 친구는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좀 벌스를 뱉으니까 뭔가 중화시켜주는 느낌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? 아... 아 이거 특히 여자 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곡이다. 솔직히 싱잉 랩도 어떻게 뱉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 굉장히 터프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 곡인 것 같아. 물론 그 깔려있는 비트는 되게 부드러운데 목소리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.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. 제가 랩비엣에서 라이더가 가지고 온 곡들이 있잖아요. 이게 좀 연속적으로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자가복제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새로운 스타일도 한번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. 왜냐하면 랩비엣에서 보여줬던 거, 지금 여기서 보여줬던 거 둘 다 그 모든 곡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.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에요. 근데 곡은 나쁘지 않아요. 전 되게 좋아요. 잘 팔릴 것 같은 힙합 곡인 것 같은 느낌이야.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들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거를 이 라이더라는 래퍼가 갖고 온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굳이 꼭 겹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다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랩비에서 본 잔상이 좀 저에게는 세게 남아서 그런지 이 곡이 자가복제 같은 느낌은 있다. 예, 계속 곡이 연결되는 느낌이에요.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변화를 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멜로디 자체가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곡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랩보다는 아무래도 싱잉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 곡인 것 같고 그리고 락스타처럼 노래 부르는 방식이 굉장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구간들이 이 곡에는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되게 듣기 시원하고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뭐 이모 랩
이모 힙합이라고 얘기하는 그 특유의 그 정서 있죠. 사랑과 저는 아픔이라고 저는 특히 규정을 하는데 약간 그런 정서들이 가사에 또 녹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힙합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 집단과 장르들이 있는데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어떤 음악 장르와 그쪽 래퍼들인 것 같아요. 제가 힙합을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정서들은 또 힙합 안에서 약간 좀 다른 영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좀 이 영상을 그래서 신기하게 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너무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. 왜냐? 베트남에는 없던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베트남에서 이런 스타일이 잘 없었어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